예, 시장과 종목별 이야기 계속 세워보도록 하죠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네.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매년 그러니까 찬바람 불고 4분기가 되면 영향을 줬던 이슈긴 하나 이번에는 10억 원에서 갑자기 3억 원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네. 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5억 원 얘기 나오는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뿔이 난 상태고 네. 하다 보니까 좀 걷어들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그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조정받는 시기도 좀 더 일찍 되는 것 같고 야,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여기서 종목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오늘 좀 시황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많은 네. 분들이 이제 저도 상담을 받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냐. 아. 그러니까 다 악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뭐 대선도 있을 거고. 근데 저는 사실 미국 대선은 그렇게 뭐 큰 악재로 생각을 안 한 이유가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주가들이 되게 견조했어요.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뭐 글로벌적인 악재면은 다 급락을 해야 되는데 유독 코스닥 혼자만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. 12%나. 네. 이거는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슈 말고는 뭐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관 투자들이 먼저 뭐 이렇게 펀치를 날려버린 거죠. 자기네들이 먼저 탈출을 한 거죠. 보통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경험치를 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이게 보통 한 달 정도가 많이 빠져요. 작년에도 그랬어요. 작년에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코스피도 안 빠지는데 유독 코스닥 혼자 급락했거든요. 작년에도 네. 거의 그랬습니다. 이게 결국 대주주 때문인데 네. 이번에는 저도 이렇게 좀 빨리 할 줄은 저도 사실 몰랐어요.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주가가 지금 코스닥이 12% 지금 급락을 한 이런 상황인데 결국 여러분들도 뭐 모든 악재를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어차피 일은 좀 벌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계속 좀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 지금의 이벤트 자체가 이거 이벤트라고 좀 그렇지만 이 악재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악재가 아니잖아요. 어떤 기업의 가치를 갉아먹는 악재가 아니잖아요. 네.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어떤 기업을 샀다고 치면 그 기업이 그 매출액이 뭐 잘 나오고 안 나오고가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솔직히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상관없는데 억울하실 수 있겠죠.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멀쩡한 기업만 폭락을 하니까. 근데 또 너무 그렇게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는 게 다 빠져버렸어요. 그냥 코스닥에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. 네. 사실 그냥 종목 불문하고 그냥 다 빠졌습니다. 특히 성장주들이 보통 급락장에서 보면요. 진짜 좋은 기업들 주가 잘 안 빠지는 거 아실 거예요. 근데 이번 장은 안 그랬고 이번 장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 성장주로 보는 게 수소차에서 상하프로테크 같은 기업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고점 대비 38%나 빠져버렸어요. 그 에코프로비엠 다 아시죠? 2차 전지 대장주 아닙니까? 고점 대비 30%. CS윈드가 33%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들이 물론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조정을 한 10%, 15%는 빠질 수 있어요. 그 이하로 더 빠졌다는 건 이건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. 이게 다 또 공통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네, 있는 있어요. 거잖아요.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번 곰곰이 지금 뭐 이 방송 끝나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올해로 끝날 이슈인지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슈가 올해로 끝인지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탄소 중립 얘기하셨잖아요. 네. 2050년 중국은 2035년까지 그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 안 하게 하겠다. 이게 다 글로벌적인 현상이에요. 근데 이 기업들이 주가 올라서 약간의 가격 조정 받는 건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런 수급적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두려움 또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빠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매도 타이밍 놓쳤는데 이제 여기 780, 70 왔는데 여기서 손절하는 건 정말 그건 아깝죠.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매년 예. 반복돼요. 외국인만 돈 벌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짜증납니다. 사실 왜냐하면 코스닥은 항상 9월, 10월까지만 투자하라는 얘기가 사실 있어요. 이 이슈 때문에.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못하게 막는 건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? 여러분들 뭐 투자하신 분들 극복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먼저 탈출을 하신 분들이야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비중 이제 오늘 같이 오르는 날 하지 마세요. 오늘은 또 어제 오늘 좀 급등 나오잖아요. 네. 지수가 이럴 때 또 이제부터 또 가나보다 흥분하셔가지고 사시면 안 되고 항상 11월 중순까지는 기간 조정 나옵니다. 어차피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나오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저는 내년을 보고 그냥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년 어차피 항상 역사가 증명하잖아요. 이 수급 이벤트가 끝나면 연초에 주가 다 올라갑니다. 네. 이건 매년 반복됐어요. 이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차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매년 반복된 이슈니까 결국 다 없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실 거는
내가 뭘 살 거냐? 당연히 성장이 나오는 기업을 사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신다면. 그래서 그냥 물릴 거 각오하시고 조정이 그 이틀 전에 한번 급락 나왔잖아요. 네. 뭐 그렇게 3%는 안 빠지겠지만 어느 날 또 코스닥이 1%, 2% 빠지는 날이 또 계속 나올 수 있어요.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.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미리 공분 좀 해놓으셔야죠. 뭘 살지를. 그래서 좀 투입하세요. 좀 물리면 어때요? 여러분들 뭐 단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내년 초에 보시고 그런 종목 여기서 잘 사놓으시면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초에 당연히 좋은 결과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뭘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리면 역시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, 스마트폰, 2차 전지, 풍력, 수소,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관련주들. 네. 이게 뭐 여러분도 다 뻔히 아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. 뭐 제가 종목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잘 선별하셔서 그냥 난 사자마자 수익 내야지 이런 좀 생각만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꼭 붙들어 매시고 저는 좀 외국인 기관 좋은 일 안 하셨으면 하는 좀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 초 시장의 회복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이런 투자 의견과 전략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과거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들은 개인들이 다 견뎌놓고 네. 덕은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그러니까, 많았었는데 맞아요. 그게 근데 저도 안타까웠던 게 그 매년 봤거든요. 네. 결국에 못 견디고 다 던져버리시더라고요. 그랬죠. 근데 그거를 어제 보셨어요. 어제 외국인이 싹 쓸어갔어요. 어제 맞아요. 한 2천억 샀더라고요. 역대 순매수 5위라고 하던데 어제 안타깝게 개인들이 던졌어요. 어제도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앞으로 여러분들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올해 상반기와 중순까지도 개인들이 결국 버티면서 이겨냈잖아요. 맞아요. 예, 예 맞습니다. 올해는 맞습니다. 좀 다르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스마트 개미들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힘을 내봤으면 좋겠고요. 오늘 준비한 이슈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이제 12월 3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미뤄졌는데 예. 관련해서 좀 수혜 업종들, 수혜 기업들 찾아오셨다고 들었어요? 네, 이제 교육 관련해서 교육주들이,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건 기본이지만, 아, 못 올랐던 기업 중에 또 찾아볼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. 뭔가 바뀌려고 하는 게. 근데 대표적인 게 교육주입니다. 정말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. 다만, 지금 가을, 겨울 다가올수록 배당 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네. 교육주의 최대 메리트가 배당을 일단 많이 줘요.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매력이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교육주를 좀 보셔야 되는 게 고등교육주 좀 보시면 좋은 게 2023년까지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확대합니다. 저는 이제 수능 세대인데 제 때만 해도 100% 다 수능만 봐서 들어갔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. 지금은 수시로 많이 들어가죠. 수시가 더 많다고 그러죠. 수시 비중이 80%예요. 예. 그리고 정시가 20%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40%까지 이제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.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럼 내년 내후년부터 내후년으로 알고 있습니다. 2022년부터 뭐 서울의 연고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시 비중을 40%까지 올리고 서울대도 30,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요. 그러면 이게 정시 비중이 올라간다는 건 수능을 일단 수능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.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수능 공부. 그럼 결국에 이 수능과 관련된 이런 이제 교육,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EBS 연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. 네. 근데 그 비중을 떨어뜨린대요. 그럼 당연히 EBS 말고 다른 것으로도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. 이 수험생들은. 그렇게 되면 요즘에 또 온라인 교육도 많이 하지만 온라인 네. 시대이기도 한데 이 교육회사들이 또 온라인 특화된 서비스 많이 지금 최근에 좀 갖춰졌잖아요.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지금 교육회사들 이렇게 좀 많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미리 좀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모멘텀이 없으면 저도 여기 와서 이런 얘기 안 하겠죠. 근데 이 정시 비중 방향은 이미 우리 한국의 서울의 16개 대학이 이렇게 하고로 이제 정부와 교육부와 지금 합을 맞췄기 때문에 가는 방향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 있어요. 메가스터디 교육, 디지털 대상, 디지털 대성. 이 기업들은 뭐 다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온라인에 특화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또 고등교육 학원들이니까 좀 관심있게 보시고 이 기업들이 제가 그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메가스터디 교육이 배당 수익률이 한 3% 이상 나오고 예. 디지털 대상이 한 4.4% 정도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배당도 연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저도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코스닥이 이게 많이들 짜증나셨잖아요. 네. 아,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배당주라도 살까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교육주가 많아요. 우리 그러니까 흔히 은행주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은행주는 성장이 안 나오는 업종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
개인적으로 은행주 물론 배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성장도 앞으로 나오면서 배당주는 오히려 이런 좀 교육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교육주를 뭐 어쨌든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종 등에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주 말고 되게 좀 못 올랐던 업종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가 좀 바뀔 만한 업종들이 사실 찾아보시면 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좀 소개를 더 해드릴 예정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다른 타이밍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교육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저도 처음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배당 매력만 얘기하시고 빠르게 찾아봤더니 진짜 한 3에서 4.4% 예.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눈높이가 높아져서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3% 이상만 돼도 고배당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. 네. 역시 관련해서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네. 더 여쭤보자면 이런 교육주 특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학 시즌 직전 네. 하다가 이제 겨울에 혹은 여름방학 때 피크치고 떨어지고 뭐 예.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겨울방학 안에 승부를 보는 그런 종목들입니까?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뭐 그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예전엔 그런 계절성들이 좀 있었어요. 사실 교육주만 그런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예. 종목들 보면 펀더멘털이 안 되는 기업들은 결국에 그러다 말아버렸는데 이 기업들은 그게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정시 비중이 무조건 지금 올라가요. 그러면 거기서 제일 수혜를 받는 업체는 고등교육 회사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쪽을 좀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자. 그리고 주가가 워낙 싸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. 이것도 어찌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메가스터디 교육과 디지털 대성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카메라 밖에 방금 전까지도 염승환 차장과 뭐 사담을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이 다시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단 말이죠. 이때를 좀 잘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이 2.3%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8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요. 이런 상승 흐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좀 시장 대응 잘 하시면서 수익도 극대화시키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